아나운서실을 맡은 김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니쉬로 빠에야 빠에야. 무슨 소린지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네, 오늘 이매재 목사님이 빠야 빠야 재밌는 힌트를 주셨어요. 네, 오늘 이 말을 들으니까 다음 코너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설득 직겸 지난주에는 설득 직겸 산다는 건 노는 거다 시리즈 제목에 맞춰서 예배 앞부분에 여러분과 함께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녹색식탁에 이어서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창업한 교인분들을 만나는 그두 번째 시간, 오늘은 대전 전민동에 위치한 식당 르 큐피동 사장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난 인터뷰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등장해주세요. 네, 마이크 되시고 이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그러면 류큐피동 사장 손희동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네. 아, 네, 제가 목사님과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실제로 하고 왔어요. 네, 그때 질문이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름이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왜 이름이 르큐피동인지, 이게 우리나라 말 같진 않은데. 네, 이제 불어로 네. 큐피트를 이제 큐피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 깜짝한.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예, 별명이에요. 네, 희동 별명을. 큐피동. 네네. 희동 희동 하다 보면 피동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큐피드. 큐피둥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굉장히 깜찍한 이름을 네, 별명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특별하게 계시네요.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냥 별명으로 네, 가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그 학교를 되게 스페셜한 곳을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이름이 르 큐피 르 꼬르는 블룬가 뭐 그런 데를 네네네.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발음 그래서 잘해야 돼. 네, 르 꼬르는 블룬. 네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의 배움이 가장 큰 도움이 된게 뭐가 있나 이런 게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배운 건좀 많이 있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일부랑 똑같이 말하려니까 또 헷갈리긴 하는데. 아니, 너무 솔직해. 저한테는 일부 얘기가 무슨 건지 몰라. 그냥 똑같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배운 게그 뭐냐 배운 건 이제 어쨌든 뭐 셰프님한테 이제 그 마인드적인 걸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어떤 마인드를 네, 이제 그 이제 요리에 대한 태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모든 게다 그렇지만 음식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발전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마인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건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웠던 거, 그리고 프랑스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거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건가, 네, 그런 것들을 배운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막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네네. 식당이 진짜 깨끗한 거예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주방을 제가 찍으러 갔는데 너무 놀란 게 진짜 먼지 한 톨이 없을 만큼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역시 이 저는 되게 지저분하다고 다르다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아니, 아, 명희 씨가 사진을 찍는데 네. 안 나오는 거야, 주방 그쪽에서. 네. 왜 아, 저러지? 그러면 안 했었는데 되는데. 명희 씨가 찍는 걸또 찍었지. 근데 그게 그렇게 네. 깨끗, 왜냐면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 집 찔리네. 주방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사진 찍을 때 이거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저분했었거든요, 사실. 만족하지 않은 아예 손이었다, 그게 그날이 아니라 불러드려. 이게 야, 바쁘다 엄청납니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이렇게 나가면은 되게 지저분하게 보일 텐데라고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빠르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랑 타임인데요, 사장님. 네네. 우리 가게만의 매력은 뭔지, 우리 가게, 이거 좀 매력이다. 그리고, 가게에서 가장 자신 있고 추천하시는 메뉴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어쨌든 지금 이제 파이어를 주력으로 하고는 있어요. 아, 이분이 이분한테 자신 얘기하면 안 돼. 너무 겸손해서 자신 같은 걸 싫어해. 그런 그렇군요. 약간 단어를. 이렇게 험블한 네, 스타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빠에야 자체가 이제 주력으로 생각하면서 만든 메뉴라서 네, 빠에야 한 거고요. 다만 아쉽게도 뭐 빠에야보다는 저녁이 잘 팔리다 보니까 네, 다른 게 우선 잘 팔리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밀고 나가는 거는 빠에야라고 생각을 해요. 빠에야.
왜냐면은 대전에선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파스타는 잘하신 분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굳이 막 어설프게 할 거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파이어를 메인으로 내세운 거고 파스타는 말 그대로 그냥 사이드처럼. 아, 사이드처럼. 병 드시기 싫으신 분들을 위한 메뉴라서. 네. 제가요 입이 네. 조금 짧거든요. 음식을 못하는데 입도 짧아. 그러니까 가끔씩 아, 뭘 먹어야지 지금 뭐가 땡기지 이럴 적에 제가 한 열 번 넘어간 것 같아. 파에야 먹으러 런치 스페셜이거든요. 그걸 갔는데 파에야가 그 주는 독특한 맛이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특히 먹물 파에야, 먹물 파에야 맞아요? 아, 네네 맞아요. 먹물 파에야. 저도 그거 기대하면서 판 건 아니었는데 죽맛이었거든요. 뭐야? 아, 몰랐는데. 아니, 사실 먹물 파에야는 메인이 아니었어요. 사실 메인이 아니고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여자분들한테는 그 입에 웃잖아요. 네, 그건 기피하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안 팔리겠거니 생각해서 내는데 생각 잘 돼서. 아,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파이어를 막 드시고 계세요. 저거거든요. 저게 뭐하니? 주력 메뉴예요. 지금 맛 표현을 한번 해주시기로 변호사님이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뭐 하세요? 네. 오렌지 쪽 두 명께서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일부 때 없던 거 어떻게 찾았어? 마치 홈쇼핑을 보는 듯한 지금 광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 저게 거짓말이 아니라요. 실제 반응이 저렇게 나옵니다. 진짜 그거, 맛있거든요. 그거 먹물 파에 맞아요? 아니, 이건 해산물 파에. 아, 해산물 파에야. 파에 종류 몇 개 있어요? 저도 네 가지 먹고 싶네요. 네 가지? 네 가지. 해산물, 먹물, 그 다음에. 네. 그리고 고기랑 그 섞인 거. 아, 고기랑 섞인 거. 아, 고만 좀. 아, 배고파. 클로즈업, 클로즈업. 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야, 기가 막힌 표정. 따봉을 날려주셨어요. 기분이 묘하겠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몸둘 바를 몰라 하셔 이분이 어쩔 줄 몰라. 아니 홈쇼핑 같아가지고 홈쇼핑이 나오고 진짜 홈쇼핑 같아서 한정판 다섯 개 근데 여러분 맛이 진짜 고급져요. 아 이게 르꼬르블루의 맛인가 싶을 만큼 진짜 너무너무 놀라거든요.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께서 막 먹물 바에야 뭐 바에야 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스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파스타가 파스타? 그렇게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거든요. 오일 파스타. 예. 다른 메뉴가 절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인 디시를 드시면 에피타이저랑 디저트까지 다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만 준 거야. 아, 디저트는 서비스거든요. 원래 디저트는 따로 안 드세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만 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여러분. 아니, 지금 현재 코로나라서 제가 혼자다 보니까 제가 서비스는 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